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앙 말고 띠. 자, 이 마이왕이 잘 만들어줬고요. 예. 내 정신 차리라고. 너 씨, 부조화한다. 뭔지 모르고 있죠? 제냐타. 야, 아츠 이겼죠? 자, 근력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력 운동이라는 말,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섹시하네, 여러분. PPT를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니들도 솔직히 눈내야. 어떻게 내 팬이면서 1년 동안 하면서, 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력이 세다라는 말은 힘이 세다라고 할수 있는데, 막 힘이 힘만 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좀 하신 분이면,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다른 이제, 면에서도 이제 탁월한 능력을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근협응력이라든지 아니면 근질이라든지 뭐 외관적으로도 많이 변하니까요. 자, 그럼 근력이 필요한 스포츠가 뭘까요? 우리는 일단은 뭐 역도, 우리 장미란 선수처럼 이제 무거운 무게를 드는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체조처럼 이제 조정력이라고 굉장한 근력이 필요한 이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파워리프팅, 그냥 이제 무게만 많이 들면 된다라는 식의 운동이 될 수가 이렇게 필요해요. 하지만 근력 자체는 그냥 스포츠화 특성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근비대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지구력 운동을 하시거나 어떠한 뭐 격투기류 어떤 운동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데 근력 운동에 치중되어 있는 스포츠를 굳이 고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좀 단편할 수가 있죠. 일단 근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연필로 쓸수 있냐? 연필 이거 쓰는 거 있냐? 저기 아래 표시 있지 않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야? 레이저 포인트. 곱살이 오지죠, 와 여러분. 개구졌다. 야 근데 이거 뒤로 안 가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슬라이스 옆으로 오면 다시 돌려나. 아니, 야, 이 새끼, 이거, 노답이네? 아니, 뒤로 가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아래 그래프는, 이제, 뭐,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기간. 위쪽은, 이제, 그냥, 이제, 높음. 그러니까, 어떠한 높음에 따라서는, 이제, 선에 따라서 틀리겠죠.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간 처음 하시는 분이 초보자일 거 아니에요. 초보자가 계속 훈련을 했다 치면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경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노비스라고 해요. 노비스 구간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쵸? 누구냐 한요 정도? 뭐, 아,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기간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뭐이 정도고. 이렇게 나뉘는데요. 초보자분들의 근력을 봤을 때에, 성장률을 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쿼트의 원RM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자전거만 태워도 된다.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떤 그 시청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심하게 생각을 해서 공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이 근력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이제 신체적 한계, 유전적 한계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오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근협응력 때문에 근력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력이 많이 올라요. 그다음에 중급자들은 이제 천천히 오르죠. 점점 이제 수직이 이제 평행으로 바뀌다가 고급자라든지 나중에 엘리트 구간 같은 데 보면 거의 평행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근력 수련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데, 노비스는 초보자. 그렇죠? 노비스는 초보자고요. 초보자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트는 중급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고급자, 그 다음에 엘리트는 초월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랑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엄연하게 주관적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마랑이가 얘기할 때는 저도 다 중급자예요. 여러분들 모두 아무리 노력해봤자 중급자밖에 안 돼요. 고급자는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트레이닝을 컴페티션,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시합에 나가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가지는, 그 수익이 생계형으로 나오는 분들에게 만 주어지는 이제 구간인 것 같아요. 고급자. 그래야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희생적 운동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자들과 초월자들은 일단 이 운동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경쟁이나 아니면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돈벌이가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고급자랑 초월자의 차이는 말 그대로 초월자분들은 뭐 탑, 뭐 세계적인 분들이죠. 세계에 몇 퍼센트 없는 뭐 역도 선수들, 이제 올림픽 나가시는 분들, 달리기 선수들, 뭐 체조 선수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자랑 초월자의 이 사이도 갭이 굉장히 적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복받았다. 신에게 선택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뭐 무작정 막 운동한다 그래서 초월자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뭐 제가 뭐 태어나자마자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섯 때부터 달리기 운동한다 쳐도 뭐 국가대표를 떠나서 뭐 어떻게 제가 달리기를 뭐 9초대를 뛰겠습니까? 그거는 뭐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야 돼요. 이제 근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해서 트레이닝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근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러 가지로 초점을 뒀을 때 근육이 쓰이는 목적에 따라 훈련의 방향이나 아니면 뭐 일수, 그러니까 며칠 하는지 혹은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니면 세트 수와 랩 수랑 다 무게를 합쳤을 때 총 볼륨이 얼마나인지 다 틀려요. 일단 근력은 기본적으로 근신경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고강도 트레이닝이 본질로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근비대 운동하셔도 근신경계는 발달해요. 하지만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제 고강도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리고 휴식은 이제 제가 뭐 근력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의 휴식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휴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이잖아요. 그렇죠? 주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은 많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월급인데 한 달에 두 번 받아. 얼마나 좋아요. 월급은 한 달에 세 번, 네 번 받으면 정말 사는 게 풍족스러워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휴식은 월급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월급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하겠다. 나는 계속 뛰겠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냥 계속 여러분들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다 깎아먹히게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잠깐 이제 휴식과 이제 여러분들 올바른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하나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super compensation이라는 theor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운동 초과 회복이라는 이제 뭐예요? 초과 회복이라는 이제 이론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이거 지금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저랑 운동했던 친구랑 운동했던 오늘 운동을 했어요. 근력 운동이든 근비대 운동이든 근지구력 운동이든 격투기든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 그리고 근손상 그리고 근자극 분더러 이제 근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죠. 운동을 한 그 날이면 여러분들 몸 지치는 게 당연해요. 갑자기 운동하고 나서 몸이 갑자기 뿔거나 근력이 더 세지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 잠을 자고 이제 여러분 섭취를 했을 때 이제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휴식기에 지금 이것이 휴식기인데 휴식기에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이 휴식을 잘하고 섭취를 잘하게 되면 여기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초과 회복 보상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했던 운동 효율성이 효율성보다는 요 정도 떠 있죠. 그렇죠? 올라간 상태에서 또다시 이러한 그래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이론을 일단 우리가 알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운동 강도랑 휴식이 균형을 잘 맞추면 서로 조율이 잘 되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굉장한 근력 향상이라든지 근비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볼게요. 이 그래프는 오버 트레이닝이에요. 말마따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뭐 지금 이 그래프는 굉장히 간결하게 나왔는데 운동을 해서 휴식을 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이 보상받기 전에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도중에 아 난 운동할래 이거예요.
운동을 할래? 그럼 운동. 그러니까, 아, 이 그래프가 강렬하게 나온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원래는, 자, 운동했어요. 운동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소비돼서, 이제 회복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이 높은 곳에서, 보상을 받은 곳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야. 운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상을 받기 전에 여기서 또 운동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하다가 또 똑같이 오버트레이닝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동하고 계시고요. 이건 부상의 위험을 떠나서 그냥 운동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죠. 노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버트레이닝이고. 게다가 이제는 이것은 이제 오버레스팅이에요. 너무 많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휴식이 좋아요. 근데 휴식 좋은데, 아, 나 오늘 운동했으니까 한 3일 쉬어야지, 4일 쉬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막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몸으로 돌아가요. 원래 내 원래의 근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요. 내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쵸?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운동해서, 자, 보상을 받았어요. 자, 이때 한 이틀이나, 뭐, 하루 반 정도 쉬었을 때죠. 그래서 운동해줘 했는데, 아, 더 쉴래? 오늘 운동 가기 귀찮네? 하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뭐, 운동해봤자, 오버트레이닝이 아닐지라도 뭐 거의 뭐라 그래요, 무득 득이 없다는 얘기죠. 무득이라 그래? 어? 득이 없다는 걸 뭐라 그래? 득이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아 그래, 득이 없대요. 예. 그래서 이건 오버레스팅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오버레스팅 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으니까 대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휴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상태,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셔서 똑같이 이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향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휴식과 여러분 운동과 이 리듬이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뭐 한 가지 뭐 안 넣었나 봐니? 자, 그래서 이 근력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일단은 강도를 볼게요. 강도는 자기 원활함의 85%를 이제 뜻하는데 80%도 괜찮아요. 혹은 75%도 괜찮아요. 이게 물론 연구 결과가 나와서 가장 효율적인 근력 운동은 뭐 75%부터 85% 혹은 80%부터 90% 막 제각기이기 때문에 일단 말하면 85%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85%가 너무 높은데 하면 80%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들었을 때에 무거운 무게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 근신경계에 발달할 수 있는 고중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상태에 따르게 하시는데 대개는 80%부터 85%, 뭐 지금은 뭐 기준이 85%로 잡고 있어요. 오케이?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 85%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벤치프레스를 한 번 100kg 들 수 있어요 하면은 근력 운동하기 좋은 무게는 85kg 이상부터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의 중량으로, 그러니까 이 고중량 했을 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근신경계의 발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 이제 공부할 거예요. 호르몬 촉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우리 뼈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뭐 건이라는 것은 우리 뼈와 이제 근육을 이어주는 아킬레스건 아시죠? 그러한 우리 신체의 결합 조직들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자체는 힘만 세지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 자체를 정말 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뼈의 강도도 굉장히 굵어지고 세지고 건도 튼튼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씨름 선수들인지 역도 선수들이든 만져보면 알아요. 안아보면 알고 힘 겨루면 알아요. 아, 말 그냥 축구 선수들 특히나 뭐 따로 근력 운동 안 했어요. 근데 부딪히면 굉장히 쇳덩어리 같거든요. 그러한 좀 원리로 좀 더 다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Practical Programming to Strength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즐겨 읽는 책 중에 제가 이제 근력 운동에 임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Repetition은 이제 횟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Strength죠. 근력은 하나부터 여기서 한 4개 정도까지만 해놨네요. 대개는 5개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4개까지. 짙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4개까지가 최고고, 그렇죠? 여기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세미 베스트는 뭐 4개부터 13개, 뭐 12개, 뭐 이까지고, 그 다음에 20개 이상부터는 이제 거의 뭐 의미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ATPC는 따로 이제 에너지 대사 시스템인데 그건 또 떠나서, Neural Adaptation을 볼게요. 이건 이제 신경 발달이에요. 신경 발달 자체도
똑같이 근력과 4개.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운동과 신경계의 발달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본 댄시티, 자, 뼈의 밀도도 자체도 똑같죠? 이것도 사회를 뒀기 때문에 뼈의 밀도 자체도 근력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부위당이야? 어? 부위당? 어떤 부위당? 물어보잖아, 부위당. 아니, 뭐든 그냥 어떤 운동을, 부위를 떠나서 그냥 그 운동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근신경계의 발달을 이제 초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휴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텐시티에 굉장히 민감한데, 강도는 휴식에 민감하다 보시면 돼요. 대개는 8주, 12주 정도에선 그만두셔야 돼요. 일단 8주 정도 돼보시면, 근력운동을 해보신 분, 이제 뭐 제 강의를 듣거나 다른 분의 이제 프로그램을 따서 운동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8주면 몸이 부서질라 그래요. 말 그대로 근신경계에 대한 피로, 그리고 이게 8주 정도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분이 완벽한 휴식과 완벽한 섭취를 해주기에는, 이게 컨트롤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내 자신이 선수라면, 격투기 선수라면 세컨드 자체가 휴식과 영양 보충,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해주는 게 세컨드가 있어야 되는데, 세컨드 자체가 우리가 좋은 세컨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가끔씩 좀 피곤하면은 밥 거르고 좀 더 자고, 운동 좀 거르고, 그쵸? 뭐 술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개 8주나 12주 정도 가면 진짜 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주나 12주 정도까지만 딱 해주시고, 제가 일반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것은 딱 8주까지입니다. 게다가 몸의 상태를 보고 좀 더 나쁘면 8주 전이라도 빨리 멈추시고요. 그리고 근신경계 단위는 이제 운동 단위라는 이제 모럴 유닛이라는 것에 대한 근협응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척도신경이에요. 척도신경에서 이제 운동신경 1과 2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일단 요 놈들이 많아야 돼. 요 놈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보면 몇 개, 몇 가닥을 잡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가닥 잡고 있죠. 이게 나중에 발달하게 되면 네 가닥, 다섯 가닥의 근섬유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장력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경계가 발달한 분들은 물론 이 모럴 유닛이라 하는 신경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장력을 일으키지만 굉장히 좋은 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발달 안 되신 분들은 랜의 선도 별로 없을 뿐더러 모뎀 수준이죠. 전화기 수준이죠. 그러니까 진짜 초일류 운동선수분들인 뭐 장미란 선수들, 뭐 양학선, 아니면 이제 가장 제가 운동신경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우사인 볼트 같은 분들은 진짜 우리가 기존 인터넷 랜선이라고 보면 그분들은 진짜 광랜이죠. 광랜이 무수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굉장히 좋은 질의 이 운동 단위의 신경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 장력을 일으킬 때에 폭발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의 신체 발달이 돼 있는 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력은 요 놈을 발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 놈을. 오케이? 자, 근데 이 신경계 발달도 근데 한계가 있어요. 보시면 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놨는데, 재밌는 그림을 제가 발견해서 끊어놨는데, 자, 이 지금 점선은요, 우리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폭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여기까지 멈춰요. 그래서 일반인들 분한테는 보면 이제 이게 뉴럴이라 그래서 신경인데, 신경계는 여러분들이 평생 운동할 때 발달해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발달해요. 근데 이걸 뛰어넘었을 때 이제 프로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은 신경 발달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이러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욕심이 아니고 유혹이 있고요. 게다가 은퇴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열심히 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분들만 보면 뭐 근비대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요. 뭐 근력 자체도 거의 수직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운동하시더라도 뭐 근신경계 발달 꾸준히 되고 근력 발달도 꾸준히 돼요. 우리가 이 다음 점선 이 오른쪽에 있는 부위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있고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좀 볼게요. 엘리트 선수들이더라도 이렇게 근비대, 하이퍼스트로피는 근비대인데 근비대도 이제 서 가다가 멈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뇌가 근육 그만 키워라 그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점선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넣게 되면 또 향상이 되고요. 근력 자체도 쭉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신경계가 발달이 멈췄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생성이 안 된더라도 근력은 올라가는데 멈추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스테로이드 쓰면 또 올라가고요. 이러한
이 구분, 이 부분에서 되게 프로분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이겠죠. 우리들한테는 이제 통용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한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근신경에는 멈추게 돼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력은 근육의 크기도 무조건 중요해요. 이게 단면적이라 해서 단면적에 있는 근섬유의 개수, 근원섬유의 뭐 개수라든지 근육의 크기도 굉장히 진짜로 중요해요. 근력은요. 하지만 뇌의 근육 자체가 거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 자체가 좋아야 된다. 머리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그 우리 근육을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이제 좀 요요한 녀석이라 해야 되죠. 근데 이 뇌는요, 뭐에 가장 잘 학습하냐면 바로 repetition,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는 학습을 잘해요. 그러니까 헬스라는 이 기본적인 무게훈련은요, 웨이트트레이닝은 경력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아무리 체계적으로 운동하고 트레이너 붙이고 막 음식 섭취, 휴식 잘하더라도 저를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따라올 수는 있겠죠. 왜냐? 저는 지금 몇십 년간 제가 내 몸을 통해서 벤치프레스한 횟수 자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데서 그 횟수를 따라잡으면 또 오버트레이닝이 될 것이고, 그쵸? 그래서 경력이 중요해요. 이것은 기술을 떠나서 진짜 이 뇌는요, 반복에 굉장히 민감한 녀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해져 있어요. 경력이, 그래서 경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40대, 50대 분들 봐도 힘도 세고 이러신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 경력 대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운동 단위를 조절하는 뇌 사진인데, 이거 왜 안 도냐, 아가? 응, 돌았는데. 아까 돌았는데? 그, 그리는 거 취소시켜볼까? 안 되는데? 취소시키고 다시 그 부분부터 켜봐. 어떻게 취소시켜?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끄고 부분부터 다시 켜봐. 어? 이거 어떻게 꺼? IPPT를 종료시키고. 아니야, 괜찮아. 자, 이건 이제 운동 단위를 조절하는 뇌의 위치가 바로 이거래요. 자,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알맞은 위치 보여줄게. 자, 이런 위치입니다. 원래 돌아가, 이게 3D입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아까는 됐는데, 그치? 3D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부위가 있어. 이 부위가 발달 잘된 분들은 근력이 센 분들이죠. 뭐 임꺽정 분들은 아마 임꺽정이나 강호동 씨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거예요. 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뭐야? 야, 프로그램 어딨어? 오빠 그거밖에 안 써줬는데. 아, 무슨 소리야? 오빠가 쓴 걸. 잠시만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월급 없어요? 봐봐. 트레이닝 종류를 왜 여기다 하세요? 종류를 뒤에 놓고요? 오빠! 아니, 레스토랑 갔으면, 처음에 에피타이저,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나와야지 에피타이저 나오고 아이스크림 나와야지. 내가 분명 봐달라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제가 이거 보라 그랬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본다 그랬거든. 두 시간 걸렸어요, 저희.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종류는요,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근력 훈련, 근비대 훈련 따로 하려고 제가 따로 안 했어요. 너무 길어질 거라서. 트레이닝 종류는 뭐 스트롱리프트의 뭐 5파기고 샌들러가 아니라 웬들러인데,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웬들러스의 531, 제가 나중에 검토할게요. 미안하다. 제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예, 웬들러입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옆에 쓰는 거 써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빅마이크스의 웨이사이드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운동 종류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x5를 많이 이제 즐겨 했고요. 531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트사이즈 템플레이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요번 기회로 좀 찾아보고 좀 흥미로운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무수히 많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몸에 따로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게다가 스트롱리프트 5x5를 무조건 이 지금 이 저자가 만든 그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도 바보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데드리프트를 뭐 1세트만 하라고 하는 것을 저는 5세트로 바꿨거든요. 근데 왜 이 스트롱리프트는 원래 뭐 1세트 해야 되는데 5세트 해요? 그거는 오지랖이야. 네, 오지랖이에요. 나만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인 것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고강도 트레이닝, 휴식 이런 거, 이 정도.
막 그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되게 5-3-1 갖고 저한테 태클을 거시는 분들 많은데, 이 5-3-1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도 엄청 많아요. 저랑 좀 다른 걸 보신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인데, 그럴수록 지금 환자 같아요. 예, 막, 프로그램 갖고 시비 건 사람 진짜 환자 같거든요. 그냥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만드시고, 뿌리세요. 좋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나쁘다면 나쁘다 할 거예요.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 고오버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몸에 맞게 하시고요. 트레이닝 정리가 여기 있네요. 넘기세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끊지. 오버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버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닝 너무 많이 했다. 되게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까처럼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게 되시고 부상을 초래하고 운동이 싫어지고 운동과 멀어지고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일단 근력 운동은 피로에 굉장히 민감해요. 엄청난 무게로 훈련을 하잖아요. 얼마나 관절이 아야 하겠고,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아야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심리적인 크랙이 생기고 이제 고관절이 아야 하면은 나중에 진짜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버트레이닝만큼은 정말로 피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게다가 근신경계는요, 피로에 굉장히 민감한 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막 잠깐 이렇게 몸 맞아,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신경계에 피로가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오버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이 오버트레이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마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근력 운동과는 이제 다르게 제가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는 척도에 대해서 좀 제가 준비해 온 건데, 이것은 이제 금비대로 운동할 때 3세트 12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3세트 12개를 운동할 때에 언제 근신경계가 피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그 속도에 따라 틀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번 들 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빠르는데, 점점 10개 될 때부터 이렇게 속도 확 줄었죠? 속도 확 주는 게 보여요. 지금 이 속도, velocity라 그러는데, 이 수축 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근신경계에 피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12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없네요. 네, 말하는 거는 3세트 8개씩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여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동의합니다가 아니고 근신경계에 피로가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경계는 근력에만 있는 피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근비대 운동이라든지 어떤 운동에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근수축 속도라든지 여러분들 심리적인 이제 상태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몸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 조절하시는 게 진짜 운동 잘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점진적 과부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비대랑 똑같이 과부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부상에 굉장히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특성에 맞게, 말 그대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개개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 옆 사람 쫓지 마세요. 아, 이제 완벽한 정리죠. 근력은 근수축의 장력을 말하고요. 근력의 향상은 고중량의 훈련에서 일어나고요. 근데 근비대 훈련에서도 일어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신경계 발달은 근력의 큰 결과를 가져다 주고요. 근력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것에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이 필요하고요. 혹은 여러분들 몸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힘만 세지는 것이 아닌 뭐 뼈의 밀도라든지 근신경계 발달, 여러분들 뭐 피도 좋아져요. 예, 뭐 외관적으로 도와주고 좋아지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네, 오늘 처음 PPT로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꺼, PPT. 이거 끄면 돼? 응. 어때요? 좋으셨습니까? 오케이. 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어폰 굳이 안 켜도 이제 이 화면으로만 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 예. 보기도 편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느 시청자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제 주셨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시청자들이 그런 피드백을 안 줬습니다. 줘서 PPT로 하니까 확실히 오래 남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을 또 그냥 프로그램 공유도 할 수 있고 아 주석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석 있습니다. 이거 막 제가 자료 막 갖다 쓴 거 아니에요. 다 주석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